제가 아는 것보다 가장 연장자 있는 박사님이 축하하신다고. 아니, 난 저 정정 하나 하고 우리 조합장님 한 말씀 하시고 그래요. 저, 그래도 우리가 영광인 게 우리 여기에서 사선이라는 거는 정말 박정희도 모여는 사선을 하시기 때문에 대단히 참 그 저기 앞에 박사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시면서 이거 정정하고 그래 하겠습니다. 앞으로 이쪽으로 단상으로 올라오십시오. 당선을 축하합니다. 네, 사선 정말 축하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사진요, 찍을 때 사진 카메라 사진 찍으십시오.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 번 하고 안 하라고 했는데 이제 또 네 번을 하게 됐습니다. 됐는데 다들 마음에 다 도와주셔서 뭐 덕분에 좀 또 성적도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그 당선되고 나서 교수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사실은 제가 음악하고는 전혀 뭐 이 뭐 콩나물 대가리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. 제가 여기 처음 왔어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음악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은 하지 또 다시 중단을 했지만 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항상 마음속에 이 칸이 있으면 남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꼭 마음의 고향 같다고 제가 전화를 드렸었어요. 제가 또 이제 이 농협이라는 조직에 사실은 79년 10월 20일 날 입사를 했습니다.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기 일주일 전이죠. 제가 발령받고 일주일 만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하셨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온 농협 생활이 그때는 이제 직명인 공무원들처럼 서기보였습니다. 서기보. 시작해서 지금 이제 조합장까지 오면서 현재 44년 차입니다. 임기를 마치고 나면 한 48년 차가 돼요. 한 직장에서 이 48년 차가 돼서 더물죠. 더운데. 그래서 다들 이렇게 도와주셔서 잘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또 열심히 해서 제가 또 가인에테에서 방문하면서 조금 여유가 이제 시간이 잡히면은 저도 이게 같이 참석을 해서 배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 아까 너무 많이 나왔고 싶어서 내가 봤을 때는 김창선 선배님은 저 건강해지시려고 건강 관리하시는 분이니까 다른 거 잡수면 안 된다고 못 나오게 하시고 회장님은 서울에 딸내미 서울 아파트를 샀다 그러니까 가시라 그러고 회장님은 결석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. 장진무 사장은 뭐 옛날에 급발이 있을 때는 와서 뭐 도와주기도 하지 지금 급발 없으니까 나오지 마라. 저 김인득 사장은 니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사람인데 멀리 대고서 밥 한 그릇 먹으나 올 필요 없다 해가지고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다 빼비리고 인원수를 줄여가지고 그래 밥을 먹는데 조합장님 아 요거 뭐 저게 식당도 하대야지 2층에 아 그럼 거기 이제 어째지게 도다리 쑥구 아 그거 하시려면 근데 네. 그 쑥구 좋아하시 도다리 저게 오늘 카드가 안 되는 집인데도 현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했던 만큼 안 나오면은 다음 주에 먹을 것까지 그집에 내놔놓고 그래 가랍니다. 저게 저 조합장님께서 저 귤을 보내주시고 이제 박카스를 한 박스를 보내주셔가지고 몇 년설 박카스를 받으시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박카스 안 사오시면 안 됩니다. 오늘 아침에 박카스 한 5년 드시 열 박스 들어왔다고 하는 말이 박카스 안 사오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내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. 사오시면 그것도 모아놨다가 딴 데 쓰면 되니까 그래하고 아까 우리 연주 저 하던 거 잠깐 하고 그래 내가 방금 앉아서 앉아서 커피 좀 차 한잔 마시고 자 그러면